긍정 습관이 미래의 성공을 만든다. 자기가 만든 두려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생의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마리 키리의 말이에요. 내가 루게릭병에 걸리다니.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스티븐 호킹은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우수한 인재였어요.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몸이 점점 굳어지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죽음이 스티븐 호킹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호킹은 질병과 죽음이 무척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물리학에 대한 흥미조차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말았죠. 얼마 있으면 죽을 목숨인데 연구는 무슨 연구야? 우주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호킹은 슬픔에 빠져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호킹의 앞날에는 정말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호킹의 눈앞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인 와일드와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죠. 제인 와일드는 호킹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멋지게 살고픈 의지를 갖게 했죠. 그래, 남은 인생을 공포에 휩싸여 보내고 싶지 않아.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할 거야. 공포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사랑에 빠진 순간 공포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고. 스티븐 호킹은 제인 와일드와 결혼했어요. 몸은 점점 굳어가고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잃었지만 호킹은 수많은 연구와 논문 그리고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천재적인 물리학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죠. 그는 아인슈타인을 잇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힘과 물리학에 대한 열정으로 죽음조차 극복하고 수십 년간 연구를 계속했답니다. 좋은 습관을 키우는 방법. 자기가 만든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모든 감정을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듯이 공포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경험에 의해 아니면 자신감을 잃어서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누구나 공포의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공포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포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결하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공포를 물리치는 방법. 첫 번째,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멀리하세요. 무서운 영화나 잔인한 영화, 그림 등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신이 공포감을 느끼는 것을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하세요. 두 번째,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찾아보세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지금 나를 해치거나 위협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예전에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를 해칠 수 없는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즐거운 것으로 관심을 돌리세요. 슬프거나 무서운 것들은 또 다른 슬프고 무서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죠. 밝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은 또 다른 밝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 재미난 생각, 즐거운 생각에 집중하세요. 공포를 물리치게 하는 방법. 네 번째, 몸을 건강하게 한다. 몸이 약해지면 더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져서 더 심한 공포를 느끼게 돼요. 잠을 푹 자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한다면 공포감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있는 공포를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